자, 챕터 2, 문학의 감상하겠는데요. 먼저, 사쪽에 문학 감상의 방법부터 먼저 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 감상의 방법. 하나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이 써진 시대, 작품을 쓴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즉,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이나 가치관, 작가의 성장 배경 등이 작품 속에 담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 표현론적 감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작품이 써진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볼 수도 있어요. 왜? 작품은 시대의 반영, 시대의 모방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걸 반영론적 감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은,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 작품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걸 우리는 효용론적 감상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작가 시대 독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것들을 우리는 작품 바깥의 요소. 그러니까 외부적 요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해서 외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외재적 감상 말고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품의 주제.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형식. 이건 내적인 요소잖아요. 이렇게 작품의 내적 요소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걸 내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육사의 시인데 이 작품 내에서 우리는 이 눈의 상징적 의미를 자 일제 강점기의 시련과 고난으로 상징 저 해석을 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징, 즉 눈의 상징은 시련과 고난이고요. 따라서 이 눈은 부정적 정서를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그럼 눈이 시련과 고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이육사고 이 시가 써진 시대가 언제예요? 일제 강점기예요. 일제 강점이라는 시대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눈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제강점기에 자, 노래의 시는 뭘까요, 여러분? 씨앗은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죠? 준비. 열매를 얻기 위한 조건.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마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중에 희망을 가져올 그 씨앗을 이곳에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아, 이 시를 쓴 작가가 누구예요? 이육사잖아요. 그죠? 작가가 이육사니까. 자, 이 부분을 이육사의 자기 희생적 태도. 그러니까 이육사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민족과 역사를 구원하겠다라는 자기 희생적 태도로 이 시를,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가능하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자기 희생적 태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거 다른 말로 뭐 희생양적 모티프라고 해요. 희생양적 모티프. 그 고대 시대에 양을 희생해서 우리가 인간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 지내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민족과 역사를 구원하겠다라는 희생양적 모티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작가가 누구예요? 이육사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 걸 표현론적 감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걸 표현론적 감상,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보는 걸 반영론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를 통해서 독자는 이 시를 통해서 부정적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어떠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런 그 화자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나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질 거야. 앞으로 나도 이런 자세를 가질 거야라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독자는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효용성, 그죠? 효용성을 얻은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자, 효용론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효용적 가치, 영향.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은 외재적 감상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 시험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수능 시험에 현재 활동하고 계신 시인의 시를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이제 저작권 때문에 허락을 얻었겠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시인을 찾아서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시를 쓰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출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안 따져보고 그냥 이제 시를 출제한 거야, 출제자가. 그러니까 내재적 감상만 한 거지, 내재적 감상만. 그 출제자는. 그래서 이제 시가 출제가 됐고, 시인이 이제 자기 시가 출제가 됐으니까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근데 시인이 풀어본 답과 출제자가 생각한 답이 다 달라요. 다 틀린 거야, 시인이. 시인이 자기 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 출제자는 외재적 감상을 하지 않고 내적 감상, 내재적 감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감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징적 표현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이 착가주의 감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작가에 대한 그 후광 효과가 생겨요. 후광 효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윤동주 시인이 뭐 이거 사실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이지만 365일 저항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도 할거 아니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그날은 이상하게 뭐 어떤 시대 상황과 관계없이 기분이 우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하다. 오늘따라 하늘도 차갑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윤동주가 썼네? 우울하다? 아, 그럼 윤동주는 저항 시인이니까? 아, 이건 뭐라고, 여러분?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 그죠? 응? 일제강점기에 방향성을 상실한 시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뭘로? 시인이 누구니까? 윤동주니까. 또, 오늘따라 하늘이 차갑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그죠? 안 좋아서, 아, 오늘따라 왠지 하늘이 차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죠? 하늘이 차갑다? 아, 그래.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쓴 시니까,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고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문학작품의 감상은? 외재적 감상과 내재적 감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걸 무슨 감상이라고 해? 종합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 감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학 비평하고도 연결돼요. 비평. 자, 시대하고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는 걸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론적 감상과 반응론적 감상을 합한 것을 역사주의 비평 또는 역사전기 비평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내재적 감상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해요. 그 내재적 감상, 형식주의 비평 같은 말이고요. 작가와 시대 중심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걸 역사 전기 비평,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비평 혹은 정신분석학적 비평이 있어요. 심리주의 비평. 심리주의 비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문학 비평의 한 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작중인물의 행동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주의 비평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이렇게 그 흉악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있으면 범죄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행동의 어떤 심리를 분석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작중인물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런 걸 심리주의 비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비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화 비평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신화 비평 혹은 원형 비평.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문학 작품 속 특정 사건과 행동을 신화 속의 사건과 행동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화 비평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공모도화가에서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거든. 머리를 허옇게 늘어뜨린 한 사내가 물속으로 빠져 죽어요, 여러분. 그럼 이러한 그 인물의 행동을, 그래. 자, 물은 모성을 상징해. 모성. 왜?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 그 생명의 기원은 양수, 어머니의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모성으로 보고요. 이 백수광부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을 모성으로 회귀. 모성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모성으로 회귀로 해석하는 거야. 그렇게 할수 있겠지, 그치? 그죠, 여러분? 왜? 우리 신화에서 여러분, 물은 모성이거든. 이렇게 신화적 요소와 연결시켜서 감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화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문학의 미의식 설명해 드릴게요. 문학의 미의식입니다.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이상과 현실이 융합될 수 있겠죠. 반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융합되면 긍정적 정서를 환기하는 거고, 그죠? 반면 이상과 현실이 충돌되면 어떤 정서를 환기하겠어요? 부정적 정서가 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자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작가가 추구하는 현실이야.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이미 만족됐어요. 자, 이상이 만족됐다. 이상이 만족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죠? 행복하겠죠, 그쵸? 그래서 만족감을 넘어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부심. 나는 이렇게 만족된 삶을 살아 하는 자부심. 그래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미의식을 우리는 우암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김상룡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가리. 호미로 파고 괭이로 김을 매지요.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남쪽에 살잖아요? 새 노래는 공짜로 들어요. 공으로 들으려고. 강냉이가 이껄랑. 남은 강냉이가 익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강냉이가 이껄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이렇게 강냉이가 익는 남쪽에 오셔서 저랑 강냉이를 함께 먹으면 더 좋겠소. 좋소.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구름이 꼬여. 그래도 갈리 있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여러분. 그럼 구름은 뭐겠어요, 구름은? 구름은 남과 반대되는 세속적 가치겠지, 그치? 남은 자연이고, 구름은 세속이야. 세속의 가치, 돈, 명예, 이런 거. 구름이 꼬인다, 날 꼬셔. 해도 갈리 있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사냐건? 야, 거기서 왜 살아? 하고 물으면 웃지요. 이런 시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쵸? 왜 사냐곤 웃지요.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서 어디에 살고 싶었고
자연에 살고 싶었고, 실제 자연에 내려가서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뭘 느껴요, 여러분? 현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죠, 그렇죠? 즉, 작가가 추구한 이상과 현실이 이미 만족됐지. 그쵸, 여러분? 예, 거기서 뭘 느낀다?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그럼 무슨 미? 우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의 자연친화적 성격을 갖는 문학작품들이 있어요. 양반들은 벼슬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다 이제 어디 가서, 고향에 가서 정자 하나 쳐놓고 그 일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 양반들의 삶의 가치야. 그래서 그렇게 자연친화적 삶을 노래한 그 양반들의 시조나 가사 작품은 다 무슨 미? 우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뭐 송순의 면항정가, 또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다 뭡니까 여러분? 우아함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봐봐, 이상과 현실이 아직 만족되진 않았어. 그런데 이상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있어. 이상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있습니다. 또 대상에 대한 절대적 어떤 공경감, 이걸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외심. 어떤 대상을 공경하는 것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경외심은 이제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말하는 이 용어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절대적 경외감, 이런 거,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숭고음이라고 그래요. 숭고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육세 광야에서 지금 눈 내리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죠. 그쵸, 여러분? 근데 시적화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절망했어요? 아니면, 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지, 그치? 근데 그 희망과 용기가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 희망과 용기가 자신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생겨난 거지, 그치? 그죠,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켜서 민족과 역사를 구원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라는 그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자, 이때 화자는 이상, 즉 민족과 역사의 긍정적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대상의 행동은 우리에게 뭘 줘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켜서 민족과 역사를 구원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뭐야, 여러분? 공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쵸? 그쵸? 예. 그게 쉬운 자세가 아니잖아. 안중근 의사의 그, 의로운 행동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여러분? 경외감을 준다고, 그죠? 자, 그럼 무슨 미라고, 여러분? 이거? 숭고미요. 제망매가라는 향가가 있죠.
이삭은 누이가 죽었으니까, 그죠? 현실은 누이의 죽음이죠. 반면 이삭은 누이와의 제외죠. 자, 여기서 누구는? 월명사라는 승려는 뭘 통해서? 아, 누이가 죽었지만, 불교에서는 윤회 세상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해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애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생애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도를 닦으면서 재회의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은, 자, 누이의 죽음에서 좌절하지 않고,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긍정적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미라고, 여러분? 순금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충돌돼요. 자, 이상이 현실에 의해서 좌절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장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수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혼. 자, 혼을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승을 바라보면서 임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근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부서져 버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린 이름이요. 이렇게 허공 중에 흩어져 버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부르는 이름이 저승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닿고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린 이름이요. 자, 내가 있는 이곳과 이미 있는 저곳 하늘, 땅과 하늘이 너무 멀어. 여기서 느끼는 미는, 자, 뭐야, 무슨 미야, 여러분? 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불러도,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허공 중에 부서져 버리고, 이곳과 저곳이 너무 멀어, 여러분. 이삭이 현실 여기에서 뭐가 됐어, 여러분? 좌절됐지, 그치? 그치, 좌절됐어. 그럼 무슨 미야? 비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충돌되는데 이상을 풍자와 해악으로 추락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현실이 충돌될 때 이상을 풍자와 해악으로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들어가 있는 미, 이걸 우리는 골겸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자, 이상을 풍자로 추락시키고, 이렇게 되겠다. 좌절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여러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런 걸 해악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대상을 추락시키는 걸 풍자라고 그러고, 좌절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걸 해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풍자나 해악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미? 골겜이에요. 이상을 풍자나 해악으로 추락시키고,
좌절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골겜입니다. 그래서, 자, 사설 시조, 민요, 그 다음에 판소리, 이런 서민 갈래. 자, 여러분, 서민에서 여러분, 봉건주의 시대, 인간적 해방을 꿈꿨던 서민들의 이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좌절되지, 그치? 그죠? 인간적 해방을 꿈꿨던 서민들의 그 꿈은 좌절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아예 그러한 이상을 어떻게 해버려? 그냥 추락시켜버려, 그치? 뭘 통해서? 풍자를 통해서. 다 서민갈래, 서민갈래. 사설시조, 민요, 판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골겜입니다. 이걸 우리 문학의 미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 챕터 4, 문예사조입니다. 자, 문예사조의 전개와 그 특질. 첫 번째, 고전주의 보겠습니다. 고전주의는 자,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중시하는 문예사조로 개인의 자유분방한 재능보다는 조화와 균제, 형식적 조화의 완성미를 추구합니다. 형식을 중시하는 게 고전주의야. 반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몰 개성적 성격에 반발하여 나타난 문예사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합니다. 즉, 사상과 감정의 분방함을 지향한다. 그래서 고전주의에 반대한 게 낭만주의다. 그다음 세 번째, 사실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주의는 낭만주의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서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문예사조가 사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예사조는 단순히 여러분 이 각각의 문예사조의 특징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것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에 반대해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낱낱이 파헤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문예사조가 사실주의거든요. 이 사실주의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생활, 생활을 고발한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뭐가 된다? 사실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석의 여성이란 시가 있어요. 자, 남편은 강제 징용되어서 소식이 끊겼고 아내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이제 헤매고 다닙니다. 자, 결국 이제 가난 때문에 딸아이를 잃고 그 여인은 머리 깎고 이제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시거든요. 백석의 여성. 여러분, 거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자, 식민지 백성의 비극적인 생활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사실주의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작품. 김첨지는 가난한 인력거꾼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변별한 약한 첩 줘주지 못하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한 그릇도 사주지 못하죠. 자, 그건, 여기 나와 있는 김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했던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런 거다 무슨 주의? 사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급진적 경향이야. 그러니까 급진적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의 플러스 여기다가 자연과학의 방법을 합한 거야. 사실주의의 자연과학의 방법을 합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하면 이게 자연주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급진적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자연주의는 염상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자연주의 작가고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우리는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주의에 반대한 게 뭐냐면 초현실주의예요. 여러분, 빙산을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진짜 일각일 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더 많다, 여러분? 사실 밖의 세계. 그걸 뭐라 그래? 초현실. 현실이 사실이고 그것 밖에 초. 그걸 넘어선. 그래서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다루는 걸 뭐라고 한다? 초현실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심리나 심리 내면이나 내면 심리나 또는 의식 세계를 다루는 문의 사조를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시가 그리고 소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현실주의라고 그래요. 이상의 시, 오감도, 또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이런 것들을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지주의예요. 주지주의. 주지주의는 모더니즘이라고도 하는데 1930년대 김기림, 김광균 등이 시의 회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런 문학적 흐름을 주지주의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김기림, 김광균 등이 시의 회화성, 회화라는 건 그림이에요, 그림. 즉, 한 편의 시를 보는데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시적인 경향을 주지주의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실존주의는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전쟁 후에 자, 인간 존재의 문제. 우리가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인간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문제사조, 즉 실존.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무릎에 대한 탐구,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 실존주의야. 그래서 전쟁 체험 소설. 전쟁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들은 다 실존주의 계열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예사조는 한국 문학사에서 그 문예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문학사입니다. 이 한국 문학사는 지식국어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다 암기해야 해요. 그 한국사에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암기하듯이 쉽게 말하면 이제 문학의 역사니까 예. 그뭐 작가하고 작품 그다음에 어떤 특징들을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최근 시험들은 암기식 문제, 즉 지식국어적인 측면들을 이제 경계하는 편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잘 출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 시험 에서는 여전히 이그 지식국어적인 측면이 강한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문학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이제 문학사 문제가 안 나온 지가 뭐꽤 됐습니다. 한 7, 8년 가까이 이제 문학사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계략적인 어떤 흐름도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계시면 되니까 크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그 특징들만 잡아줄게요, 여러분. 먼저 개화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신체시의 발생입니다. 신체시는 고전 시가의 정형성을 이제 반발. 고전 시가의 정형성에 반발하여 나온 시가 신체시인데요. 신사상, 신문물을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식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신체시, 새로운 형태의 시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신체시에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있습니다.
자, 신체시의 발생. 두 번째는 신소설의 발생입니다, 여러분. 역시 고전소설의 전기성. 전기성이 뭐냐면 비현실적이란 뜻이야. 비현실적. 그래서 고전소설의 전기성에 반발하고, 그 다음에 역시 신사상, 그 다음에 신문물, 그 다음에 개화, 계몽 등을 제재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문 일치를 지향합니다. 언문 일치를 지향한다. 고전소설은 여러분 언문 이치거든, 이치. 즉, 뭐야, 여러분? 실제 말하는 이 말투하고 글에 사용된 이그 문체가 서로 달라. 그걸 이제 언문 이치라고 그래. 글에 쓰는 문체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서 언과 문의 일치를 이제 지향한 것이 이제 신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성. 고전소설은 인과성이 약하잖아, 그쵸, 여러분? 네, 이런 인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신소설에는 이인직의 혈인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에 나온 신소설들입니다. 그 다음, 1910년대 문학입니다. 이 시기는 계몽주의 문학기입니다. 즉, 문학을 개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야. 자, 문학이 계몽과 개화의 도구가 됩니다, 도구. 그런 걸 계몽주의 문학이라고 그래. 두 번째, 이 시기는 이인 문단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걸출한 두 명의 문인이, 자, 한국 10년대 문학을 이끌어 왔는데요. 시에서는 누구, 여러분? 최남선. 소설에서는 누구? 이광수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인 문단 시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기는 이제 근대 문학의 태동기입니다, 여러분. 개화기에 신체시하고 신소설이 생겨났지만, 근대적 자유시나 근대소설로 발전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근대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근대적 자유시라고 하죠. 근대적 자유시는 자, 주요한의 불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 소설이죠?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문학사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년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자, 계몽주의 문학기가 아니라 사실주의 문학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현실을 고발하는 신화 소설들이 많이 써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주의 문학기. 자,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한다. 두 번째, 이 시기는 다수의 문인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아까 2인 문단 시대였는데, 이 시기는 다수의 문인이 활동합니다. 자, 20년 활동한 시인하면 대표적으로 김소월, 한용운 같은 시인 들수 있죠. 그다음에 소설가는 김동인 같은 작가도 등장하고요. 현진건. 또 전영택 같은 작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기는 이제 근대 문학의 이제 완성기라고 해야 되죠. 완성기. 근대 문학이 이제 태동됐고, 이제 근대 문학이 완성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시기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계급주의 문학이 들어와요, 여러분. 1920년대 처음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계급주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계급주의가 뭐냐면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문학, 노동자 농민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계급주의고, 그걸 이제 문학에 반영한 것이 계급주의 문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급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계급주의와 그다음에 반대 진영, 민족주의 진영이 이제 반대파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그 간에 계급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이 심화돼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이념 대립이 심화된 시기가 1920년대야. 그래서 계급주의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야? 좌파 문학이야, 좌파 문학. 민족주의는 우파 문학이고. 그래서 좌파와 우파 진영 간의 진영 논리, 이념 대립 심화. 그래서 자, 이념의 대립이 심화된 것이 바로 1920년대다. 자, 계급주의 문학 단체를 카프라래. 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러니까 계급주의 문학 단체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문학 진영을 국민문학파라고 그래.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인 국민문학파와 계급주의 단체인 카프가 심각하게 이념 논쟁이 심화됐던 시기가 바로 20년대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사실주의 문학이 퇴조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왜 그럼 사실주의 문학이 퇴조되느냐? 보세요. 20년대는 일제강점기지만 문화정책을 표방했던 시기야, 총독부가. 문화정책. 그래서 문학과 언론의 자유가 일정 부분 허용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화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상과 문학의 자유가 일정 부분 허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주의 문학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죠? 계급주의 문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1930년대로 들어서면 이제 문화정책이 아니라 무단정책을 바뀌어요. 무단정치, 그죠? 무단정책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일체 사상, 문학과 사상을 검열을, 자, 문학과 사상을 통제하죠, 그렇죠?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무슨 주의 못하게 돼, 여러분? 사실주의 문학 못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사실주의 문학 못하게 되면서, 자, 반대로 어떤 문학이 생겨나요, 여러분? 순수 문학이 생겨나요. 순수 문학이 생겨나요.
여러분, 풍선 효과라는 거 아시죠? 자, 봐봐. 풍선이 있어요. 여기를 이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반대편이 이렇게 커지죠, 그렇죠? 그게 풍선 효과잖아, 그죠, 여러분? 자, 사실주의 문학을 뭐라고 할까? 다른 문학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수 문학이에요. 현실 이외의 것. 현실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순수 문학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시에서는 시문학파, 김영랑, 그 다음에 생명파, 서종주, 유치환 같은 시인. 자, 그 다음에 또 주지파, 아까 김기림, 김광균 같은 시인. 그 다음에 청록파, 박두진, 조지훈 같은 시인들. 이렇게 다양한 그 순수 문학 시 유파가 생겨나고,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도 사실주의 소설을 못하게 하니까, 자, 서정주의 소설 같은 것이 써지지. 예를 들면 메밀꽃 필 무렵 같은 작품들. 그 다음에 또 농촌 계몽 소설을 써야지. 심훈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같은 농촌 계몽소설. 자, 그 다음에 역사소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이제 풍자와 해학소설들이 많이 써지지. 사실주의 문학이 퇴주하면서 순수 문학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근대 문학의 성숙기라고 그래. 오히려 우리 문학이 굉장히 성숙했던 시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을 통제해서 사실주의가 퇴주하게 되고 사상을 통제하니까 이제 뭐가 없어져? 뭐를 못하게 돼? 사상을 검열하니까 뭘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카프를 해산시킵니다, 카프. 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를 강제 해산시켜요. 그러면서 계급주의가 어떻게 돼, 여러분? 예, 계급주의가 퇴주하게 되지. 이게 30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0년대하고 30년대예요.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20년대, 30년대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냥. 자, 간단하게. 자, 1940년대입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년대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방.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해방공간의 시기라고 하는데, 자, 이 해방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다시 해방되면서 북쪽은 사회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좌우 이념 논쟁 심화. 이게 해방공간의 문학의 특징이야. 이데올로기의 갈등 심화, 이념 대립 심화. 그러면서 자,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문학 이걸 주제로 하는 이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지. 그다음에 이제 50년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6.25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아까 뭐야? 무슨 문학? 전쟁 체험하면서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되고, 자, 그런 주의 문학을 뭐라고 한다?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해. 그래서 6.25 전쟁 시기, 자,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 체험 형상화. 그다음 이제 60년대 이후는요, 크게 두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 하나는 민주화 자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산업화 도시화의 폐해, 도시화, 산업화 문제, 도시화 산업화 문제. 그래서 민주화 자유에 대한 그 열망을 노래한 문학을 참여문학이라 그래. 참여문학. 60년대는 현실 참여문학이 생겨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 인간소외 문제가 생겨나지, 그쵸? 인간소외 문제를 그린 작품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면,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문학사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 각 시기별로 특징들만 캐치해가지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사까지 정리를 했고, 여러분.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 현대시의 이해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